재밌다. 한 번 더 해봐. 안녕하세요. 토크앤토크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오늘은 누가 언어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수용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실제 언어평가를 하실 때는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를 합쳐서 언어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표현 언어와 상관없이 수용 언어가 이 정도라면 언어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케이스고요. 또한 표현 언어를 중심으로 누가 언어치료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영상은 수용 언어와 상관없이 표현 언어가 이 정도라면 반드시 언어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케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후 10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언어 전단기이기 때문에 말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걸면 눈을 마주치고 사회적인 미소를 보여줍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거나 대답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말소리와 주변 소음을 구별하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소리가 나도 누군가 말을 하면 그쪽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생후 12개월 이후의 아이들은 제스처나 상황 단서 없이 한 낱말의 이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어디 있지 하면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 모습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너, 앉아, 빼와 같은 간단한 지시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스처나 상황 단서 없이 하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는 의자를 가리키면서 앉아 하거나 나갈 준비를 하면서 가자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언어적인 큐만으로 엄마의 말을 듣고 지시를 따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16에서 24개월 사이 아이들은 이해하는 어휘가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요. 18개월 경에는 300개 이상의 어휘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문장 이해가 발달하면서 컵 가져와, 공 던져, 신발 신어와 같이 한 단계 지시 수행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20개월 이후에는 컵 가져와서 엄마 주세요와 같이 두 단계 지시 수행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뭐, 누구로 시작되는 의문사 이해가 시작되는데요. 초기에는 뭐야, 누구야 등의 간단한 의문사를 이해하다가 나중에는 뭐 줄까, 뭐 해, 뭐 할까와 같은 의문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24개월 이후의 아이들은 500개 이상으로 이해하는 어휘가 증가하게 되고요. 예, 아니요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책이야? 라는 사실에 대한 질문이나 밥 먹을 거야? 와 같은 의견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누가 울어? 어디 앉아? 누구 거야? 와 같은 다양한 의문사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긴 문장의 이해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순이나 구문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차를 밀어는 이해하지만 차가 아빠를 밀어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빠가 차를 밀어와 똑같이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어를 사용하는 정상 아동의 언어 발달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언어 치료는 누가 받을까요? 첫 번째 경우는 생후 15개월경의 아이에게서 눈 마주침과 사회적 미소가 나타나는 빈도가 매우 낮고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보거나 대답하는 호명 반응과 말소리에 대한 반응이 50%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의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 코칭을 통한 언어 치료를 통해서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생후 20개월 경의 아이에게 뭐뭐가 어디 있지? 라고 물었을 때 찾을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5개 미만인 경우나 너, 빼, 앉아와 같은 간단한 지시를 했을 때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 코칭을 통한 언어치료나 치료사와의 직접적인 언어치료로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30개월 경의 아이가 앉아 일어나 먹어 등 이해할 수 있는 동사의 개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또한 뭐뭐 가져와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또한 뭐야, 누구야, 뭐 줄까 등의 의문사 이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사와의 정기적인 언어치료를 통해서 반드시 아동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 외에도 30개월경의 아이가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언어 평가를 하셔서 정확한 언어 수행력을 평가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이해 능력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치료실을 방문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아이는 말만 못하지 전부 다 이해해요 라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아이들을 평가해보면 90% 이상이 언어 이해 또한 지체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아이의 이해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게 되시는 이유는 아이들이 상황이나 시각적인 단서로 부모님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이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시려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각적인 단서나 상황적인 단서를 배제한 상태에서 언어 이해 능력만으로 아이를 평가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지시 따르기와 질문 이해를 설명할 때 수용력이 몇 퍼센트인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언급을 했는데요. 대부분 부모님이 이 질문에 응답하실 때 아이에게 두 번이나 세 번 물어서 아이가 지시를 수행한 경우를 포함하시거나 혹은 아이가 집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에게 이 수행 능력이 몇 프로인지를 평가하실 때는 한 번에 아이가 듣고 수행한 것과 집중할 때와 집중하지 않을 때 모두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력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실 때가 있는데요. 집중력이란 그날의 아이의 컨디션이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언어에 집중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각적 주의 집중과 인지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집중의 문제만으로도 아이들은 수행력의 편차를 보이고 언어 발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누가 언어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 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표현 언어를 측정하실 때보다 이해 언어를 측정하실 때 조금 더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